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형님 오늘도 방송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이 뭐야? 왜 두 개가 뜨노? 잉? 어. 뭐지? 캬. 어 뭐야? 왜 두 개가 뜨지? 잠깐만요. 전자녀가 왜 두 개가 뜨나? 왔구나 내 작품. 아, 이 두 개가 뜨냐 소리가? 하나 이렇게 해볼까? 전자녀 누가 열 개 한 번만 다시 한번 쏴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비리그 컵 30개 돌아왔습니다. 자리하겠습니다. 어 됐다 이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 예. 머리 많이 자라셨네요. 멋지십니다. 예, 제가 아이비리그 컷을 해버렸습니다. 예, 야, 반갑습니다. 유아인. 예. 형님 머리 많이 자라셨네요. 멋지십니다. 야, 유아인. 옆 뒤랑 바짝 눌러 이쁘다고 여기를 이렇게. 근데 머리 하고 와갖고 내가 좀 작아지고. 알파 메일 컷 지리시네요. 이거 왜 이래? 왜 두 개가 뜨는 거야 소리가? 뭐야? 희한한데?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개가 뜨네. 왜 이런지 모르겠네. 이것도 지금 60프레임 되나? 반갑습니다. 예. 네. 아 머리 마음에 드냐고요? 마음에 들죠. 예. 옆 뒤를 바짝 누른다는 게 옆머리를 다음 펌의 아이비란 말이야 형. 근데 거기 바보샵 형님 아 좀 닥쳐 내 머리야. 아 뭘 잘생겨져. 내 머리야. 내 모발이야. 내 모근이야. 아니 머리 이 머리를 떠나서 이 소리가 왜... 뭐야? 이걸 꺼야겠다. 이거 꺼야겠다. 오케이. 됐어요 이제. 이제 됐어요. 예, 이제 됐어요. 저기서 다음 거 하면 와 뭐야 이거 왜 소리 두 개로 나와? 바꿨는데도. 잠시만요. 예, 저 반갑습니다. 자, 아 일단은 그래요. 예, 내일 놀이 배틀 진행합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예, 그 어제 또 술 먹방 하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그 공지 드렸잖아요. 예. 인천에 눈이 엄청 와가지고 완전 빙판길이었어요. 그래서 차들이 완전 기어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예 공교롭게도 날씨 때문에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일단 뭐 제가 이제 그 술 먹방 끝나고 나서 어떤 그 새벽에 약간의 어떤 소동이 있었어요. 예. 그게 뭐였냐면 카페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코트는 저게 문제다. 왜 이렇게 애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우리 어차피 질 거야 하면서 약간 네가 뭐 딘딘 행동을 한다. 딘딘이 우리나라 축구 16강 가는 것 같다가 아니 그걸 왜 기대를 하냐고 하면서 어차피 질 거 뻔히 하는데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저를 약간 딘딘으로 몰아가더라고. 그래서 존나 알받더라고요. 딘딘은 제3자 입장에서 그거를 이렇게 해서 했던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를 또 분석을 하고 우리 팀에 이제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하고 다시 한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사기 저하를 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현실 직시를 하고 조금 더 긴장하자라는 의미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자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이게 또 홈팀이랑 또 저기 뭐, 저기, 뭐, 뭐라고, 원정이랑 또 다르잖아. 그런 의미로 사실 했던 말이지. 제가 왜뭐 사계 조화를 시켜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렇지 않나요? 어웨이, 맞아 맞아, 홈이랑 어웨이랑, 아이 정말 똑똑하시네.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나한테 막 딘딘이네 뭐네 어쩌네 해가지고. 근데 뭐 어찌됐건 어제 뭐 수목방은 잘한 것 같아요. 예, 수목방 이후로 애들이랑 또좀더 친해졌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어쨌건 이제 새벽에 그런 소동이 좀 있었었고, 저 나름대로도 카페에서 막 나한테 나를 존나게 까더라고요. 예, 이거는 뭐 제일 잘못한 사람부터 이렇게 순서해가지고 이렇게 막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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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배치해놓고 자기들끼리 아주 막 카페에서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저는 이제 답답하죠. 왜냐면 이제 내부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예, 어쨌건 이제 수목방을 기점으로 이제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해보기로 했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 또 정말 모르겠어요. 진짜 재수가 없네요. 재수가 없다는 건 뭐겠습니까? 재수가 없다는 건 날씨도 도와주질 않아요, 우리를. 예, 날씨가 이제 도와주질 않고. 예, 저도 자고 일어나니까 뭐 다슬이 탈퇴했다 뭐 이런 얘기 좀 알고, 예,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좀 해명이 잘안된것 같다라면 제가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볼게요. 아니, 비유라기보다 현실적으로 이제 근본 자체가 은비인 분들이 많이 계시기 포진해 있는 것과, 여기는 이제 좀 그림적으로 뭔가 좀 성장을 이제 필두로, 예, 내세운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실력적으로는 조금 딸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유진이 빼고 그랬던 거니까, 너무 제가 이렇게 막 의기 막그 자꾸 떨어뜨리고 사기저하시키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원래 사람이 좀 현실적이에요. 네, 맞아요. 중요한 건뭐 실력 있는 순위 그룹이 더 열심히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뭐 책임에 대한 그런 통감을 좀 느끼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건 뭐 내일 다들 이제 노래 이제 준비해온 것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해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선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나눴었고, 그렇습니다. 나가 뒤지세요. 저요? 저 나가 뒤져요? 님도요. 님도 나가 뒤지세요. 왜안 뒤지시고 여기까지 오셨나요? 응? 님도 나가 뒤지세요. 예. 우리 뚱땡이님. 네. 니가 나가 뒤지시면 됩니다. 예. 같이 나가 뒤집시다. 예. 아무튼 뭐 그렇고, 예, 머리도 시원하게 또 자르고, 크로마키를 좀 치웠습니다. 예, 크로마키를 그냥 시원하게 치워버렸어요. 왜냐면은 캠 화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뒤 크로마키를 이제 치우고 그냥 정말 좀캠 화질을 거의 원본에 가깝게끔 거의 아무것도 안 만지고 진짜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근데 이게 더 낫다고 하시는 분들이 맞네요. 네. 그리고 손님 이발 쌍꼬하게 하셨네요. 하셨네요. 하니카도 하니카도 들었습니까? 들었습니까? 이거 어떡하지? 왜 자꾸 두 개가 나오나? 뭐가 오류가 좀 있나 봐요. 혹시 도우미 채팅 이걸 한번 이제부터 다시 한번, 네, 한번더 전자전 나오면은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채팅창도 이제 좀 바꿨는데 그거에서 나오는 소리일 수도 있어서. 그냥 그냥 태그. 아, 이것도 안 되네. 어이 씨발 뭐야 대체.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지 모르겠네. 라이프 전화 왔네요. 테스트 몇 번만 해볼래?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그 소스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소스에 저 별풍선 두 개는 없어. 믿어야 반대 겁니다. 그 프리샷 소스는요? 스피커에서 들어오네, 소스 자체는. 그 그러면은 볼륨 믹서 키니까 프릭샷이나 엑스플릿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지금 족으로 돼 있죠. 스피커 자체가 들어와. 아, 지금
토탈믹서에 족으로 돼 있잖아요. 토탈믹서에 족으로 안돼 있어. 토크로 돼 있어. 아까 뭐 이거저거 만지느라 이게 바뀌었나 봐. 소리가 두번 들릴 수밖에 없게끔 지금 돼버린 것 같아. 다시 한번 틀어봐. 그럼 다시 한번 보내봐봐.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전 별풍선 소리를 키건 끄건 그냥 다 나오네. 어디서든지. 컨텐츠에서 별풍선 내가 꺼볼게.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잠깐만. 여기서도 별풍선 꺼볼게. 다시 한번 해봐봐.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와, 다시 한번 해봐봐. 보내봐봐.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이좀 족바 같다.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다. 이거 뭐 컴퓨터 재부팅해야 되는 거밖에 없는 거 같아. 오늘 뭐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어? 뭐라고? 눈 한번 꺼보세요. 아 해도 다 했다니까. 안 해봤겠냐? 테스트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지금 다시 보내봐. 모든 소스에서 별풍선 내가 꺼볼게. 테스트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어디선지 막 나와 지금. 테스트 어디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건지 모르겠어.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삭제하고 다시 넣죠? 반가반가. 아, 다시 넣어보는 방법. 반가반가. 네.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미 별풍선 눈금 다 꺼놨는데도 테스트 지금 소리가 메시지입니다. 들린다니까? 삭제를 하면 안 들리지 않을까요? 삭제를 해도 삭제? 네. 아니야. 그거랑 관련 없고 그냥 이게 원래 엑스스플릿 아니면은 프릭샷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소리가 아예 안 들어오고 시스템 자체에서 들어와. 어디 뭐 리모컨 켜놓은 것도 아닌데 왜 얘가 나오지? 이거 모르겠다. 왜 그런지. 그냥 삭제 한번 해보세요. 두배 예? 이벤트네 해구리로 키우. 두배 이벤트. 아 잠깐만. 예. 사탄이 들린 게 분명해. 아뭘 해도 안 된다 야. 삭제하신 거예요? 삭제? 예, 삭제하세요, 삭제. 아 귀찮은데 이거 굳이 이렇게 해야 돼. 아 삭제해볼게. 네. 삭제 했어. 보내면 안 나오시죠? 소리만 나와. 다시 한번 보내봐. 소리가 나온다고요? 미쳤어. 이거 좀 귀신 들렸어, 컴퓨터.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엑스스플릿에서 들어가는 걸로 나오네? 지금 보니까. 그 엑스. 엑스스플릿 어딘가 4번 소스인가 그러면? 4번, 3번 확인해 보실래요? 어디지? 엑스플릿에 있는 모든 별풍선 소리 다 지워볼게. 근데 신호가 끊기면 얘네 소리가 들어올 리가 없는데. 지금 해봐봐. 네, 지금 보냈어요. 지금 아예 안 나온다. 안 나와. 오케이, 그럼 추가해 다시 하면 되겠다. 오케이, 지금 추가해볼게. 링크 매체에서 보냈어요. 웹페이지로 열면 되지? 네, 웹페이지로. 해봐봐. 네, 하고 크로마키도 먹여줘야 돼요. 테스트 이제 메시지입니다. 됐어. 고쳐졌어. 이제 나오는데 원래 수도 안 나왔었어요. 어? 원래 수 하는 것도 안 나왔었잖아요, 원래. 이제 나오네. 네, 그 크로마키도 좀 먹여주세요. 크로마키 여기다 먹이라고? 네. 알았어.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잘 된다 이제. 됐어. 알겠습니다. 끊어. 네. 그만해 이제. 야, 애정야, 밥은 언제 먹냐? 아 일단 밥을 먹는 걸 떠나가지고 뭐 혹시라도 뚜뚜코뚜 삼아 인사드리옵나이다 뚜뚜뚜. 네네네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저희 그그 재방송에서 일단 물론 뭐 철구 팬분들도 이제 계시겠지만은 아 그니까 모르겠어요. 좀 뭔가 제가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본인 방송에서 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또그 소통을 하고 그렇게 저기를 해야지. 제가 무슨 말을 하기가 되게 조심스럽네요. 예전에는 그냥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진짜
제가 무슨 어떤 조그만 말을 해도 그것이 영향이 될까봐 걱정이 되고 굉장히 지금 좀 예민하고 상당히 좀 그런 많이 이제 좀 저 이제 막 그래 보인다? 이게 좀 위험해 보인다? 예. 목소리 참 얄팍해졌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찍찍찍찍찍. 예. 동의합니다. 내일 무조건 아니 내일 해요. 내일 합니다. 내일 하고 애초에 일정이 잡혀 있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소화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예. 너무 눈치 보니까 나만의 색깔. 근데 내 색깔도 중요한데 뭔가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조심해야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런 새끼가 어저께 뭐 썩은 동아줄 드립치고 그랬냐? 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우리 내부끼리의 어떤 그냥 하나의 술먹방 중에 어떤 유희였지. 그게 뭐 어떤 예, 뭐 거기다가 자꾸 막 말에다가 살을 보태고 그 말에다가 막 의미 부여를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또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겠네요. 내부에서 이렇게 막 분열하려고 막 총질하고 그런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이것에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진심이었어요. 예. 뭐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근데 제가 제 입으로 막 티내고 제 입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막 내가 뭐 이랬고 저랬고 저랬고 어쨌건 결과가 중요한 건데 지금 결과는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어쨌건 뭐 저희끼리 좀 여러분들 앞에 좋은 모습은 많이 크게 못 보여드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예, 그런 어떤 저 책임 분담을 좀 해서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예, 다 죄송해 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 킹봉준으로 정권 교체되고 철구 계속 나랏길인데 하루빨리 빠져나와라 코트야라는데 참 저는 이 아프리카 내에 있는 어떤 이런 파벌과 어떤 저 뭐 팬덤 싸움과 이게 굉장히 오래된 역사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몰입이 안 돼요. 예, 뭐 철구가 대통령이네. 뭐 아까 말 맞네. 찍찍찍찍. 내가 말이 맞나요? 그럼 네가 말해봐. 씨발놈아. 어? 다 이런 얘기 들으려고 들어온 거지. 예? 펜가이 고맙습니다. 야, 200개 감사합니다. 200개 나이다 나이다 뭐해 뭐해 킹. 고맙습니다. 예. 너답지 않다. 혀가 길어. 뭐해 뭐해 킹. 감사합니다. 예. 조겐터 연습은 다 끝난 건가요? 내일 걱정되네요. 연습은 다들 열심히 했습니다. 예. 연습은 다들 열심히 했고요. 저한테 노래 불렀던 거를 막 카톡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어떤 멤버는 이제 비장의 무기 제가 이 노래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나 너무 괜찮은 것 같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내가 시키는 노래보다 본인들이 잘할 수 있고 본인들 나름대로의 후회가 없는 그런 배틀을 하기를 바란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놓고 나서 지고 나서 그런 게 차라리 나 지더라도 자기가 선택한 걸로 해서 이걸 이겼어. 그러면 그거의 기쁨은 두 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겠어요? 설마 이 모든 게 큰 그림? 그런 건 아니죠. 무슨 큰 그림. 이거 너무 행복회로를 돌리시다 못해서 그냥 예. 예,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계시네. 예. 그 뇌수 터지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회로가 박살 나신 소리 하지 마시고. 예.
벤투바라 결국 16강 가니까 아무도 군말 안 하잖아요. 이기면 장땡입니다라고 하시는데. 방송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대단하십니다, 형님. 아, 저는 벤투가 아니고요. 예, 저희는 이제 뭐 비유를 했을 때 이제 그렇게 제가 비유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이 뭐 듣고 싶은 소리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제가 느낀 그대로 제 소신대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죠. 예. 다만 철구한테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소극적이었고 그랬던 거는 철구 팬덤이 무서워서 뭐 그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으로서 그런 모습을 사실 처음 봤고 그 동정표 얻으려고 한 얘기도 아니고요. 예, 좀 많이 불안해 보여요, 애가. 예, 많이 불안해 보이고 또 예민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조금 그래도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냥 크게 안 건들고 옆에서 깐족거리지 않고 그게 맞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는 조금 좀 진지하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 상황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빵운이요? 저는 제가 뭐 내일 배틀해갖고 이기고 지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예, 내가 내일 가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온 관심과 네 저에게 있어서 모든 신경은 전부 다 멤버들한테 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꺼두라는 말이 아니라 예, 왜냐면 어쨌건 진짜 제대로 연습을 했던 날이 없었어요. 예. 수요일 빼고는 그래서 수요일도 사실 뭐 겉핥기에 불과했고요. 예, 애들이 연습을 집에서 성실하게 잘 했기를 바라고 믿고 그런 마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점호 없냐고요? 씨발 뭐 점호 지금 뭐 디코 들어온 애가 누가 있겠어요? 이게 또 우리 멤버들에 대한 기대치를 자꾸 깎아뜨리는 말인데 제가 디코 켜보겠습니다. 접속 인원은 없어요. 접속 인원은 없는데 예. 접속 인원은 없는데 뭐 저희가 어쨌건 약속하고 모이기로 한 건 아니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컴퓨터 안 켜놓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범인 찾기 들어갈 겁니까? 뭐 할 겁니까? 다들 집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예. 다들 집에서 열심히들 연습을 하고 있고 예. 대한밥이나 드시죠. 내일 순위그룹 네, VS 조겐터 이렇게 해서 예. 시발 돼지 새끼야 대답을 해. 난 개인 방송이 좋아. 아 담비는 네 담비는 이렇게 들어왔네요. 담비랑 잠깐 그럼 뭐 대화를 조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죠? 아, 전... 아니 시발 거 재미도 조토 없는 조갠턴이 조바벤턴이 그만하고 갬방이나 해달라고. 아이 말씀을 이렇게 또 험악하게 하세요. 말 좀 이쁘게 하세요. 담비도 한번 들어와 봤나? 뭐 지금 뭐 방송 뭐 들어와 있으면 다들 뭐 하고 싶은 말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저는 이제 뭐 단톡 들어가고 뭐 얘들아 뭐 디코 들어와라 뭐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예. 안 자고 있는 사람 들어와라 이런 얘기 바로 할게요. 예. 안 자고 있는 사람 혹시 디코 들어올 수 있니? 하고 얘기해 볼게요.
안 자는 사람 디코쌤 했어요. 나 갬방만 기다려 20학 연합. 구멍 찾는 코트님. 10인정이다 갬방이 꿀잼이다. 알겠고요. 갬방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에어폰 좀 낄게요. 들리나? 아, 예, 들립니다. 들리는가? 네네, 들립니다. 그래. 또 뭐? 호준이 반갑다. 반갑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네. 담비야. 나 나가. 담비 뭐하노? 자기야, 아, 나 물 따뜻한 거나 뭐 그런 거 좀 차 같은 건 타줄래? 나 여기 공기 엄청 차가워져갖고 기침 계속하고 또 콧물 나고 또 가래 나온다. 담비님 방송 들어가 봤는데 개인 방송 중이셔. 아, 지금 개인 방송 하고 있어? 아, 그래. 개인 방송 하시죠, 그냥. 아, 그냥 뭐 디코 들어와서 디코 한번 켜보라 그래서. 노래 끝나면 바로 온대. 노래 중이래. 유진이 지금 밖에 나와 있어 참여 못 하고. 리엘이랑 유선이. 아, 근데 이 시간에 바쁠 수 있지. 시간이 야심한 시간이잖아. 그리고 내일 컨디션을 위해 일찍 잘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치. 도준아. 예. 너는 방송 안 하냐? 그래요? 아, 저 지금 연습 도와주고 있었어가지고. 아, 누구 연습? 아, 그 스타크래프트. 아, 스타크래프트. 네, 연습 도와주고 있어가지고. 어허, 그래. 스타크래프트 좋지. 아, 감기 기운이 또 올라오려고 그러네. 담비야. 네네. 뭐하노? 아, 지금 방송 중입니다. 잘하고 있나? 그냥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연습 잘했어? 연습 내일 이제 부를 거 또 스포하면 안 되니까 방송에선 못하고. 맞지. 네네. 이거 우리의 전략이야. 어떤 거요? 그것이 우리의 전략이지. 아, 그쵸. 예.
과연 어떤 노래를 할까? 할까? 와일드 카드를 그냥 그 자리에서 네? 네, 맞지, 맞죠. 근데 그 내일 몇 시인지는 아직 안 정해진 거 아닌가요? 내일 뭐 방송이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아, 그쵸. 약간 일단 저녁쯤에 한다고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8시에서 10시 사이. 10시 사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네, 일단은 다른 분들은 안 들어오셨나요? 일단은 뭐 유진이는 야외 있고. 아, 네. 나머지 멤버는 네. 아직 카톡을 근데 이거 한 번씩 더 들리는데. 아, 이거 단비 그거 설정 때문이야? 아, 그러면은 지금 중이니까. 그걸로 바꿀까요? 마이크 안 나왔나? 아, 마이크 샀는데 지금 계속 하실 거면 마이크 바꿀까요, 지금? 아니. 담비야, 일단 방송 중 아니니?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좀 내일 컨디션을 위해서 네. 잘 알아서 관리할 거라고 생각한다. 아, 네, 네, 네. 잠도 빨리 자고. 그치. 컨디션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배틀이라고 하겠지만. 네. 이 생계는 걸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 맞잖아, 그쵸? 예. 담비야, 겜방을 너무 못해서. 담비야, 네. 열심히 벌어라. 그 방송장 아니세요? 분위기가 이상한데. 근데 약간 뭔가 분위기가 네네. 목이 안 좋아서 그렇다. 근데 뭐 그 뭐를 자꾸 따르시는데 뭐 만들어 드세요 또? 아, 그게 아니라 네. 감기 기운 심해져가지고 말이야. 왜 이래? 차를 마시는 거지. 아, 지금 라면 물 끓이시는 줄 알고. 담비야, 네. 그 라면 얘기 아주 좋다. 멘트가 좀 들었네. 아, 그쵸. 약간 어제도 마라탕 멘트 한번 친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먹을 걸 되게 좋아하죠. 아, 어제 진짜 되냐고 했던 거 너무 좋아하시던데. 응, 뭐가 되냐, 앞에? 어제, 앞에? 네. 어제 뭐 술먹방들은 다들 그래도 뭔가 얻어가는 게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는 네, 좀 아쉬워서 저희끼리 또 한 번 더 하자 이래가지고. 그래. 근데 네. 그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 어떤 거예요? 너네끼리 또 이렇게 2차 조진 거에 대해서 말이야. 아,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메인 행사 끝났으면 이제 집에들 들어가서 네, 하루를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오늘 이제 연습해야 될 곡들에 대해서 목 관리도 좀 해야 되고 하잖아.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너네끼리 진탕도 처마셨구나. 아니죠. 아, 그 또 다들도 컨디션도 잘 조절해서 들어갔습니다. 예. 맞아. 네. 앞으로는 네,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뭐 유선이 방송으로 킨 거지? 네, 맞아요. 유선이 몇 개 받았니? 근데 2만 개 좀 넘게 터졌습니다. 2만 개? 2만 개? 예. 그럼 별로 배 안 아파. 그 어제 받아야지 애들을. 저선 유선 언니도 이제 방송 또 해야 되니까. 그럼. 아무튼 간에 좀 내일 좋은 얼굴로들 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컨디션 조절 잘 하겠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목이 진짜 안 좋아서 이런 병신 같은 톤으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화가 안 좋아지네요. 찬 공기 쐬니까 또.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꼭 독감 조심하십시오. 신종 코로나 그리고 기존 코로나 그리고 독감 이렇게 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냥 아예 코로나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이제죠. 너 여기 왜 있니? 리아야, 자식. 형 아프지만. 아이고, 우리 뒤공고트가 100개를. 채팅 킬게요. 예.
거 옆에 채팅창은 차에 넣어 끓여 드셨나요? 아 미안합니다. 채팅키래요 형님. 아이고 알겠어요. 아이고 정말 이렇게 잔소리들에 대십니까? 잠시만요. 오랜만이네요. 아유 반가. 농노 형님 어서 오십시오 형님. 아 형님 전복죽 아주 잘 먹었습니다. 코트님 유튜브 풀 버전으로 맨날 보다가 생방 챙겨보려고 팬 가입했어요. 코아유 피우 피우. 아 그랬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조겐터의 향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굉장히 속상해요. 아세요? 왜 자꾸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전 있잖아요. 제게도 꿈은 있었어요. 조겐터가 잘 돼가지고요. 그런 게 꿈이었어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떠나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을 지고 있는 나의 사랑은 지고 나의 조겐터는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에? 한 잔은 떠나간 너를 위하여. 한 잔은 떠나간. 예. 아, 미안합니다. 장난이고. 이제 좀 유쾌하게 웃어넘겨. 예? 유쾌하게 좀 웃어넘기고 그러면 되잖아요. 웃음벨 감사합니다. 예. 좋다. 한 잔은 떠나간 다스리를 위하여, 한 잔은 이미 초라해진 조겐터를 위하여.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떠나는 조겐터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을 지고 있는 우리 조겐터의 단합력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수.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철구한테도 해주고 싶은 말은 사실 그거예요. 오늘은 통화를 한 통화도 못했어요. 왜냐면은 철구가 많이 힘들어요. 예, 친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냥 십몇 년간 해온 방송 인생 중에 하나의, 길게 보자면 이건 하나의 파편일 뿐이다. 예, 하나의 조각일 뿐이니, 예, 그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말고 일단 빨리 생각 정리 잘 해서 뭐 솔방을 하건 뭔가 새로운 뭐 뜻을 펼치건, 그게 뭐가 됐건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고 그런 거죠. 예. 근데 내가 솔직히 뭐 방송 켜, 물론 내가 지금 하는 이런저런 말들이 뭐 여기저기 이상하게 또 막 살붙이고 이상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의미부여해가지고 제가 또 개새끼가 되고 또 제가 또 욕받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익숙하고요. 그냥 초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웃으면서 어쨌건 방송에서 유쾌하게 가는 게 사실 방송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네. 흘러가는 대로. 나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지 진짜.
아, 나 말이야? 내가 말했잖아. 나 아이비리그 컷 잘 어울릴 거라고 말이야. 아 근데 머리 했을 때가 바로 이뻤는데 지금 좀 많이 좀 이렇게 머리 좀 이상해졌어 지금 약간. 내일은 제대로 세팅 갖고 올게. 어. 존나 따먹고 싶네. 청라의 바버샵. 예, 청라의 최고의 바버샵. 가장 유명인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바로 그 바버샵. 예, 레오 바버샵에서 했습니다. 예, 레오 바버샵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절대 안 가야지. 병신. 엿가위로 대가리 자른 새끼가 뭔 뭐 바버샵? 어? 가가지고 어떤 디자이너 선생님 찾으세요 하면 아 다 다음에 올게요 하고 나가는 새끼가 말이 많노 스바람이요. 예. 바로 기형이 컷 갈기는 새끼가. 예? 핑킹가위로 바로 대가리 기형이 컷 만드는 새끼가 바버샵? 가당치도 않네. 건방진 건빵 새끼. 형 머리 감을 때 얼굴 다 가렸어? 디자이너 쌤이. 아니 100% 오픈했어. 왜냐면은 디자이너가 콧박이거든. 바보샵은 바보새끼만 가는 거 아니냐 바보새끼야. 아우 재미없어. 개노잼이다 진짜. 제가 뒤통수가 아무리 납작해도 예 삼룡이급은 아니야. 삼룡이는 뭐 거의 뭐 약간 좀 머리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삼룡이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삼룡이가 정말 단두의 끝판왕이야. 약간 이런 식이야. 삼룡이 이런 식이잖아. 약간 이게 그 강낭콩 같은 느낌? 강낭콩 같은 그런 느낌이라 그래서 귀엽잖아 삼룡이. 에일리언. 아 에일리언은 좀 아니고 단두. 아무튼 그리고요 내일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대망의 예, 순위 그룹과의 이제 노래 배틀을 하기 위해 저희 또 조겐터 예, 정말 열심히 애들이 집에서 열심히 연습을 했고 사실 오늘 진짜 모이는 거였는데 날씨가 진짜 정말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인천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인천 사니까 뭔가 지역의 공통점이라도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어디 산다 그럼 거기 분들이 이제 많이 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인천 사시는 분들 은근히 굉장히 많은데 예, 눈이 오늘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내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일이면 막 영하 8도 막 이렇게 확 떨어져가지고 이제 지금 내린 눈들이 땅바닥에서 슬러시가 됐다가 나중에 완전히 꽁꽁 얼어가지고 예, 더 힘들어질 그런 적이었는데 오늘도 막 눈이 엄청 쌓일 정도로 많이 내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모이기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차가 제가 저도 이제 승카드는 누구인가요? 차 타고 저희 동네 이제 바버샵으로 이제 이동을 했었는데 거기 한 2, 3km밖에 안 돼요. 차가 기어갔어요. 예. 그만큼 교통이 좀 많이 원활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다른 BJ들은 잘만 모여 있는데라고 하는데 인천이 아니잖아요. 예. 인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저희가 모이기로 한 시간은 말이죠. 예, 가장 눈이 많이 오는 시간이었어요.
가장 눈이 많이 오는 시간, 예, 1시, 2시쯤이었기 때문에, 눈이 엄청 많이 왔었던, 이게 정말 그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왜 다른 팀들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네. 예, 진짜로 우리가 모이기로 한 시간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 차들이 기어다니고 힘들었었는데, 눈 오면 출근 안 하냐 이러시는데 사실 어떤 방법으로든 깔려면 깔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안 좋은 시선으로만 우리를 보시면 저희도 내일 사기자화가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지 말고 여러분 좀만 성숙하게 응원해 주세요. 네. 아니야 받아, 여기 뒤에 크로마키나 치운 거야. 크로마키만. 내일 무대 보고 까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무대 보고, 내일 무대가 좀 실망스러웠다. 근데 이런 걸로 실망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은, 그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참, 환경의 차이는 좀 있다. 그니까, 아니, 환경이라기보다는, 이게, 어쨌건, 조겐터 멤버의 그 그림 자체는 사실은 여러분들 4.5cm, 2.4.8cm 무슨 내렸다. 맞아요. 예. 네. 근데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은 정말 변명이 아니고 태생적인 어떤 그런 그 뭐랄까? 그러니까 출신 성분 자체가 좀 달라요. 우리 멤버들은 출신 성분 자체가 좀 달라요. 우리 멤버들이 은비에서 한가닥 하던 사람들입니까? 유진이 빼곤 없어요. 예,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그죠? 예, 뭐 아시겠지만 음방 카테고리 가보면 노래 잘하시는 분들 세고 셌습니다. 왜냐면은 방송에서 노래 위주의 방송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불리한 싸움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갈라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실력 갖다가 너무 까면은 애들이 또 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고 우리가 주어진 무대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만 봐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아이 씨발 패배주의에 찌들었네. 야 병신 새끼야,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뭐 출신 성부야 닥쳐 그냥 야 따지고 보면 추름이도 스타 BJ야. 게임 BJ인데 노래 그렇게 잘하는 게 말이 돼? 그분은 방송하시기 전에 예 보이스 오브 코리아에서 한 가닥 하셨잖아요. 그죠? 가수를 하려고 하셨던 분이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네, 애들은 지가 제일 까놓고 우리 보고 너그럽게 봐달라고 하네. 내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애들을 지도하는 입장이고 어찌 보면 내가 애들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됐고 그게 내 역할인데 내가 쓴소리나 할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쓴소리하면서 뭐라고 해버리면 사실 애들 상처받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한테. 동의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다? 이거는 약간 전두엽이 망가진 새끼예요. 무조건 깔려고만 하는 새끼. 예. 팩폭은 사실에 근거해서 사실만 갖다 얘기를 해야 하는 건데 가만 보면 팩폭이랍시고 막 상대방한테 막말하고 상대방한테 굉장히 선 넘는 발언하고 무례한 것이 팩폭인 줄 알고 팩폭 깔긴다고 하는 새끼들 있잖아. 약간 그런 부류야. 예.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바다가 누군데 올 때마다 안 척해주냐고. 열혈 팬이죠? 예. 떠나간 열혈 팬이요. 그래서 올 때마다 아이디가 찍히니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분들은 나가주고 싶지요. 예.
아, 자 이제 여러분들 근데 이제 뭐 노래를 존나 못하는 애들을 뽑았으면서 노래 배틀을 왜 하냐 뭐 하냐 뭐 하냐 여러분들의 이제 각각 그 막 시선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됐건 여러분들 응원을 해줘요. 응원을 받아야 그냥 떠나. 그냥 떠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부케 같은 거 없냐? 내가 부케 하나 줄까? 받아야. 아프리카 지원받고 한다 그랬는데 뭔 삽이야? 맞아요. 지원받아서 하는 거죠. 예, 네, 맞아요. 네. 자, 뭐 굳이 여러분들 여기서 뭐 바다 얘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 저 이간질 하지 마시고. 이제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데 무슨 일이냐? 뭐 새벽에 이제 저희끼리 어떤 약간의 어떤 소란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 지난 일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자기 해명을 하기 위해서 예 그냥 있는데 카페에다가 아까 했던 얘기예요. 막 자꾸 뭐 시발 자꾸 이 새끼 뭐 딘딘이냐 어 16강 가네 못 가네 하면서 또 짜치는 멘트 날리고 그런 부정적인 짓을 해서 대체 네가 무슨 역할이냐 하면서 막 너한테 나한테 지랄들 하더라고요. 제 팬카페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쓴소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연병들 하길래 답답한 마음에 그냥 순간 급발진해가지고 속마음 다 얘기해버렸어요. 예,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약간 소란이 좀 있었던 거죠. 그 새벽에 쓴 글 말이야. 그거야 그거. 시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썼던 글. 그런 얘기죠. 어제 고속도로 구중집에서 별일 없었나? 애들 수렴 청취했던데 유선이랑. 그럴 수 있죠. 술을 이거저거 막 섞어 마셨는데 거기다가 저는 바로 골아 떨어졌거든요 집에서. 왜냐면 피곤했었기 때문에 예 좀 피곤한 상태에 술 먹으면 진짜 존나 졸려요. 예 그래가지고 애들 가자마자 바로 자버렸어요 저는. 인사를 현관 앞에서 했어야 되는데. 예 안방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인사했어요. 와 얘들 안녕 이러고 갈게요 이러고 너네 또 뭐 어디 또 가? 그 2차 가는데 가실? 이러는데 너네끼리 가? 이러고 어이 무슨 소리야 너네끼리 놀아 너네끼리 그러고 이제 잤죠. 코트님 오늘은 딸배 안 하시나요? 제가 언제 딸배 했나요? 노북딱스님. 아, 제가 뭐 호준이 집에서 자고 갔는데 3명 다. 아 진짜로? 호준이 집에서 3명 다 자고 갔어? 어허 호준이네 집에 분내가 그득했겠구만. 예 하지만 저는 이제 임자가 있는 몸이고 예 아녀자가 있는 몸이 어찌 다른 곳에서 자고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에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그 자리에서 술 먹고 그랬었으면 사실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 왜 욕하면서 그렇게 봐. 그냥 안 보면 되지 않을까 관심 꺼라고 하는데 관심 끄기 힘들죠. 방송을 지금 몇 년차 몇 년차 철박이 몇 년차 콧박이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차 이렇게 방송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텐데 예? 방송 그냥 보기 싫으면 보지 마. 한다 그래도 아 어디 안 봅니까? 어쩔 수 없이 보는 거지. 근데 이제 조금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쓴소리들 해대시고 그러는 건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조군의 집안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예 내 알바 아니에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해서. 개인적인 일이니까. 아니 뭐 1년 전에야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서로의 책임들이 있었지만, 아니 지금이야 본인에게 일어난 일들은 본인이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성인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내 알바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은 킹기호가 뭐라 그랬는데, 아 강퇴 됐어요. 어. 유선이가 나 재밌다고 얘기했어? 드립이 재밌대? 아 진짜? 아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어? 정신 좀 차려라 얘들아. 정신 좀. 어 코로나가 이거 여러분들 범인 찾기 하면 끝도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범인 찾기 하는 거 존나 의미 없고 오히려 그게 BJ들의 어떤 그 그 능력치를 자꾸 깎아내리는 짓이에요. 네. 그런 거 막 하나하나 따지고 뭐 이렇게 하지 마요. 유선이가 솔직히 나한테 막말할 때 빡쳤지 이러는데 1도 안 빡쳤어. 1도. 나는 오히려 다 나한테 지랄하면서 야 이 돼지 새끼야 네가 뭔데 씨발 이래라 저래라냐? 어? 야 이 새끼 존나 어이없는 새끼네. 야 술 먹어서 얘기하는 건데 너 존나 재수없어 하면서 이렇게 데려 따져주거나 그러면 저는 오히려 개땡큐죠. 그런 걸 위해서 어제 사실은 더 애들한테 밀어붙인 감 경우가 좀 있었던 건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질 않더라고요. 예. 아, 유선이는 그렇게 했었죠. 예. 내일 몇 시에 방송하나요? 내일 몇 시에 방송하는지는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팀의 팀장이 알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공지를 남기지 않겠습니까? ESP님 감사하고 왔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예 다슬이 나갔습니다. 예. 아리엘 근황이요. 리엘이 근황은 리엘이에게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나가면 이제 우리 사람 아니지 이러는데 진짜 지랄. 아니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해서 참 미안하지만 좀 짜치는 멘트긴 한데 뭐 이렇게 소속감을 갖고 계세요. 우리 팀 어? 우리 사람 뭐 이렇게 막 챙겨주고 하시는 것이 상당히 정이 많네요. 네. 근데 사실 저런 분들을 팬으로 두고 있으면 좋긴 하죠. 네. 아, 리엘이는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예, 전부 다 이제 집에서들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다슬이 족쇄 못 채웠네. 아쉽다. 다슬이를 뭘로 무슨 명분으로 족쇄를 채워요? 에이 벌리는 보성 왜 전마 왜
인방길러야? 저는 코트 카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안 봐요. 그냥 가끔씩 BJ들 큰 사고 나가지고 영정되거나 그 정도 아니면은, 아니면 굉장히 대형 스트리머 그런 소식들만 올라오죠. 뭐 이적을 했다, 이적 선언을 하다, 뭐 큰 인방계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것들만 올라올 뿐이지 자잘자잘하게 뭐 예. 그런 거는 안 올라가요. 안 올라와요. 저희 카페. 예. 인방결 옛날에 많이 했죠. 많이 눈팅도 하고 저기 했는데. 근데 뭐 BJ가 인방결 안 한다 그러면 인방결 한다는 거면 거라면서요. 예.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예. 진짜 카페 말고는 안 봅니다. 현우야 보고 싶어서 뽀뽀죠. 아이고 우리 트릉이가 100개를 박열하죠. 예. 바이크 갤러리. 겨드랑이 갤러리는 그냥 겨드랑이 갤러리가 있다라는 것만 알지. 100개 더 먹어 뽑았죠. 아이고 우리 트릉이가 또 100개를 나이다. 나이다. 너무 고맙고. 겨드랑이 갤러리는 그거 뭐 여자 연예인들 뭐 인플루언서들 겨드랑이 깨끗한 사람들 이렇게 사진 올라온 거 고화질짤 그런 거만 저기 하지. 어 뭐야 귀신이야? 어떡해 여기 지금 죄송해. 흑인 귀신이야? 야 나 근데 진짜 거짓말하냐 주영아. 목이 존나 계속 간지러 미칠 것 같아. 이걸로는 지금 해결이 안 돼. 소감보니 노래하는 곳. 아 오빠 이거 있다. 와 나 어떡하냐? 주영 타임. 이거 꿀 사탕? 어 꿀 사탕.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맛 없어도 감초 사탕. 고기를 가라앉히고. 아 근데 사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뭐 집에 뭐 혈관 주사 같은 거 없냐 진짜. 아, 미치겠다 진짜. 혈관 주사? 어 가만 있어 받지 말고. 아, 100개 감사합니다. 나이다. 나이다. 고맙습니다. 오빠, 배고파. 어? 배가 왜 고파? 배가 고파. 아무래도 정신 없으실 것 같아서 다이닝은 다음 달이 좋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다이닝 파인 다이닝 농노 형님 진짜 우리 초대해가지고 유튜브 각 잡는 거 너무 좋아. 야카리나 아 칼 없어요. 와 근데 진짜 캠 엄청 화질 좋아졌다 그치? 이거 다 나와 이제 얼굴이 다 나와. 코트왈 추루미한테 호각으로 싸우겠다. 싸울 수 있다. 마늘 주사 맞고 있다. 근데 아예 솔직히 말할게. 내가 내일 가서 노래 부르고 빵우니가 됐건 추루미 됐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노래 연습하자. 트레이닝 해줄게. 트레이너 주영 해줄게. 아 가라 주영아. 근데 오빠 한마디만 해도 돼? 뭐? 언제까지 조겐터 얘기만 할 거야? 아니 솔직히 말해도 나 안타까워서 그래. 왜냐면 아니 그니까 나 솔직히 이런 생각을 언제까지 조겐터 얘기만 할 거야. 다들 각자 이제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고 있고 오빠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없고 계속 말할수록 뭐 근데 왜 오슈나 드거자 하거나 뭐 진짜 미스터리 원하시는 분도 있고 오빠도 오빠 살 길 찾으세요. 주영아 네 방송 선배로서 얘기할게. 네네 주영이 잘한다. 솔직한 말로 민심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방송 들어봐. 선배시지만 네. 들어봐 옆에서 이런 채팅창 이런 거 조금 흐름 읽고 나서 네. 이렇게 주둥이 털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는 거는 개나 소나 하는 거야. 너 아주 하수야. 내가 이거 하는 거 별로 의미 없어. 그냥 오프닝 때 그냥 이렇게 털면서 채우는 거야. 죄송하지만 오슈로 넘어갈 수 있게 기회를 드린 거예요. 아 좀 닥치세요. 진짜. 어?
그냥 하는 거야. 뭘 말이 많아. 근데 하는 건데 죄송한데 진짜 한 시간 반 동안 조겐터 얘기밖에 안 하시고 똑같은 얘기 똑같이 아니, 하시고. 여보세요. 네, 녹음기 돌리는 거 같아요.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11시 반에 켰어요. 이제 1시간 됐어요. 그러니까 30분이나 대기화면이었다. 그냥 터는 거야. 이거 아니면 내가 저 오늘의 이슈하고 토크온하고 뭐 하면 별풍선 터지냐? 별풍선 개수 보여줘? 그러니까 굶어 뒤져 우리. 그러니까 조겐터 얘기 그만해야. 조겐터 얘기를 해야 조금이라도 10개씩이라도 터져서 돈을 벌 거 아니야. 그랬어요? 아, 제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낙수가 있었어. 뭐 친구비가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있었어. 그게 억울해서 그래요. 없었잖아. 없었으니까 조겐터 나와주세요 그냥. 어? 내가 그게 억울해서 그래요. 옆에서 보는데 제일 열심히 했어. 솔직히 이런 말 하면 바람 안으로 굽는다고 뭐라 할 줄 알고 말 안 하고 싶었어. 제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낙수? 솔직히 없었어.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오슈 들어가자. 우리 코파기 분들이 좋아하는 거 하자. 그냥 제발 가. 가. 제발 가. 아. 더 얘기할 거야. 아휴. 이뻐. 자. 여자 말 잘 들으면 떡이 생겨. 흑막 조겐터. 좀 과해. 예. 야야야 절마 왜 저러나 너 말리라. 주영이 말이 다 맞다 뿐쟁아. 형님 이번 달 친구비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음 달에는 더 채워올게요. 고맙습니다. 거 담장을 넘네 목소리가. 꿈부찍년 에드벌룬 낙수 드림 키운. 아 많이 좋아졌지 그래도. 어 근데 주영이가 사탕 갖다 주니까 목 좀 확실히 좀 기침 덜 나오네. 아이고야 좋다. 주영이 잘 챙기고 있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자꾸 가래끼면 용각산 사드십시오 형님. 아이 됐어요. 용각산은 약간 그 영화 그 뭐지? 구타유 발자. 신발랜드라니 뒤질러? 야 골뱅아! 골뱅이 경찰이 됐어요? 에? 신발랜드라 니네 뒤질래? 그거 알죠? 어? 그때 그게 용각산이랑 쥐약이랑 섞어서 그거 된 거잖아. 그 이후로 용각산을 못 먹겠어. 쥐약 들어있을까봐. 옆에 따님 계시길래 썸네일 보고 왔습니다. 얘 마약 아니야 이거? 시끄러 이 개새끼야. 나중에 배 잡고 쓰러지잖아. 형 일어나 형. 200개? 아이고 미안합니다. 몰라 뵀습니다. 아이고 에드벌룬 216개나 싸주시다니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코트 형님 크리스마스라 오 센터 노래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크리스마스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에드벌룬 216개면 다 준 거지. 고맙습니다. 예. 아 맞다. 우준승이 보컬 트레이너 땜빵으로 존나 노력했던데 뭔 소리야? 우준승은 저기 뭐 양경민 그 뭐 양크룬가 뭔가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더만. 음악 BJ들도 이제 죄다 자기들 살길 찾느라고 다 크루 만들어가지고 뭐 엔터 만들고 예
그러고 있더만. 아, 다 알지. 왜냐면 이제 합방을 안 할 때는 아프리카를 볼 필요가 없어. 봐봤자 아무 의미 없고 그런 건데, 이제 솔방만 할 때는 다른 방송을 아예 안 봐. 근데 또 내가 또 누구야, 또 데이터 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분야에 들어가려면 어떤 그 데이터가 좀 필요. 아 형님, 우리 형님. 선생님 배 좀 보여주세요. 예, 배 있습니다. 음악? 그게 돈이 됩니까? 예.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니다. 아니다. 코튼형 디아사 예고하는 방송 언제 해줄 겸? 디아블로 4? 너무 비싸더라. 근데 그게 6월에 나오죠? 내년 6월에? 그죠? 음악? 그게 돈이 됩니까? 낙수와 디그디그. 위에 까만 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요? 이거는 천 개 더 주셔야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자극적인 거 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파트너 BJ이고 한데, 예? 운영자님이 대상 시상식 꼭 와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간 좀 그런 지금 상황인데, 여기서 핑킹가이로 여기 그냥 젖꼭지 싹 오려내가지고 젖꼭지만 꼭지 짠! 하면은 약간, 예, 미풍양속을 새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시상식 못 갈 것 같아요. 오늘 샤프에 보이시는데 웨딩 사진 찍으셨어요? 헤어 탓이신가? 아니 아닙니다. 예. 아 근데 이거 안 되지 않나? 미풍 양속 부탁드려요. 아 근데 이거 안 되지 않아? 시상식 때 이경영 씨랑 비슷하게 전광판에 나오게 해보시죠.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경고 먹을 것 같은데 왠지. 아 배불러. 아, 옷 매무새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예. 아 뭐 애들도 아니고 이런 것 이런 몸 처음 보세요? 예? 예, 내일 노래 대결합니다. 우와, 아빠 저게 뭐야? 수컷이요. 진정한 수컷. 늘 말씀드립니다. 배 나온 게 아니고 우주선 타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유사수컷. 형님 옆 동네 가수들 전력 분석 안 하십니까? 잘하던데요. 그만하세요. 내일이 라스트댄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만하세요. 저는 초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태훈아 순위그룹 노래부 반영. 족그룹도 다 챙겨보는 입장으로서 내일 대참사가 보이는데 어쩌누 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희 조겐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똑 부러지는 그런 그런 그룹 아니에요. 그런 크루 아닙니다. 예. 그런 엔터 아니에요. 나름대로 내실 열심히 애들이 집에서 개인 연습도 하고 그러면서 다져놨으니까 조용히 계세요. 알겠어요.
뭐 비싸서 디아 4 예고 방송 못하냐고. 합쳐서 2600개 썼으니 지금 당장 사. 아 진짜로 디아블로 4 바로 사달라고? 디아블로 4 사달라고. 바로 사줄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조겐터 월클 아닙니다. 그만하세요. 그 조리 돌리는 거 좀 그만해. 하지 마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애들도 나름대로 긴장 안 한 척하고 하겠지만 긴장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자꾸 사기 저하시키는 그런 거 하면은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런 얘기들 하지 마시고 좀 좋게 좀 봐주세요. 예. 아, 나 보고 다 따라하는 거예요? 나보다 심한데? 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아~ 나와. 아, 파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구멍 찾는 코트, 코트 형님. 코트 말고세요. 내일 큰 거 옵니다. 코트 밤새 써요. 내일 최소 10만입니다. 코멘을. 감사합니다. 예. 사기 전 네가 시켰잖아. 브라질 대 한국이래매. 애들이 그래도 다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동의 무대를 선사해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나와. 네. 제일 좋아해. 아 우리 구멍 찾는 코트가 이 뻘국에 나이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희 유출 안 한 거예요. 코트야 요즘 성격이 유해져서 너무 보기 좋다. 나이 때문이면 주영스트 덕분이면 그냥 어느 날 내가 내 방송을 아, 모니터링 하니까 그냥 보기 싫더라고요. 가식으로 한 말이 아니라 목소리 톤도 그러고 보기 싫으면 나가 이 씨발년아 꺼져 그냥 꺼져 알았으니까 꺼져 이러고 있는 걸 내가 봤거든요. 내가 내 모습을 씨발아, 나 아 씨발 보기 싫더라. 그래서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 이거 뭐 철구 얘기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내가 그랬어. 연하 몇 등이야 나. 그러니까 방송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네. 많이 바뀐 것도 아니고 요즘 난 지금 여러분들 조금 살갑게 대한다 이것뿐이지 뭐 내가 방송 스타일이 뭐가 바뀌었어요. 어쨌거나 이따가 토크원 하고 이따가 또 오늘 이슈하고 이따가 또 뭐 미스테리 같은 거 하고 아니면 그냥 스팀 뭐 똥겜 같은 거나 하고 그렇게 하겠지. 아니면 뭐 먹방을 쳐하든가 하겠지. 뭘 바뀌어 방송 스타일이. 개인 솔방으로 지금 몇 년을 했는데 에, 바뀔 건 없어. 몇 등인지 알려줘시야. 야, 몇 등이라고 알려달라고 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내가 이거 마우스 올려가지고 이렇게 내렸다가 올렸다가 할 수 있게끔 뭘 알려달라는 거야, 씨발 4등이야 이 새끼야. 뭘 몇 개 몇 등을 알려, 아 별풍선 지금까지 몇 개 쌌냐고? 닥쳐, 닥쳐. 뭘 하려고? 닥쳐 그냥, 아. 코트 형님 솔로 캐롤곡 하나 내주세요. 오 센터 저 최애곡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발 알려줘 궁금해. 제발 지. 그러면은 내가 쪽지로 알려줄게. 아 그리고 저한테 디아블로 4 사라고 이렇게 후원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아 그만해라 구멍년아. 감사합니다. 예 100개 또 고맙습니다. 디아블로 4 살려고 지금 게임 PC를 켰는데 디아블로가 가장 싼 게 9만 원이 넘어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고마워 하트하트. 예 9만 원이 넘는데 얼마짜리 사라고요? 16만 원짜리 살까요?
아니 근데 어차피 6월에 나올 건데 나중에 6월 되기 전에 그냥 그날 전에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왜냐면 지금 이렇게 있는 풍선을 제가 이렇게 환전해가지고 예? 그 애기들 사료도 애기들 배변 패드 값도 해야 되고 또 주영이랑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댕겨야 되고 또 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일단은 생활비에 좀 보태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넌 세금 안 밀리고 잘 내고 있냐? 성실 납세자야. 나는 성실 납세자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고 종합소득세니 뭐니 해가지고 오히려 너무나도 많이 내. 그래가지고 종합소득세 이런 거 딱딱딱딱 지켜갖고 내. 그러다 보니까 와! 내 인생의 최초 약발방이 최고 컨텐츠였음. 이어 초장 개꿀임. 아 얼마 만에 만개를 넘겨보는 것입니까 이것이. 와 수. 와 이 얼마 만에 만개를 또 이렇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5천 개를. 아 요즘 약발방 좀 이제 좀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예.